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분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어법상 옳은 것은 When have you heard the news? 언제 당신은 그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시제편에서 나온 거였는데요. When과 현재 완료 의문문은 불가합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when이라는 거는 하나의 단순 시제. 언제 그러면 뭐 10분 전일 수도 있고 1년 전일 수도 있고 지금일 수도 있고 미래의 내일일 수도 있고 이런 단순 시제를 물어보는 시간인데 현재 완료라는 건 기간을 나타내 주죠. 보세요. Have you done the work? 너 그 일을 언제 마쳤니? 마쳤니? 그러면 have PP로 나타날 것이 아니라 did you do the work?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 시제로 물어보고 단순 시제의 시점을 물어봐야 되는 거지 완료는 안 된다는 거죠. 1번 틀렸습니다. 두 번째, he employed a man. 그는 한 사람을 고용했는데 He sought was. sought도 동사요, was도 동사니까 He sought was는 a man과 he 사이에 즉격 관계대명사 who가 생략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 아직 관계대명사 파트는 안 했지만 이게 이제 관계사절의 삽입절입니다. 그리고 was가 들어가고요. 그 뒤에 이제 diligent가 들어가죠. 자, 이렇게 되면 사실 주어 동사의 패턴이 주격 관계 대명사와 동사 사이에서 주격 관계 대명사와 이 동사 사이에서 주어 동사가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who를 써야 되는데 후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후는 생략이 안 돼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죠. 따라서 후를 거기에 써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the garden is all wet. 정원은 모두가 축축한 상황이다. 자, 지난 밤에 비가 내려야만 한다. 그것이 아니고 현재 정원이 축축한 상황이면 지난 밤에 비가 내렸음에 틀림이 없구나. 그러면 must have PP를 써야죠. 조동사 파트에서 배웠던 must have PP. 다시 말해 이건 뭐냐? 과거 사실에 대해서 단정적이고 확정적인 추측을 하는 거죠. 단정적, 확정적, 긍정적인 추측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돼야 되겠죠. It must have rained last night. 그래서 거기에 지난밤에 비가 내렸음에 틀림이 없다. 이래야 되는데 must have PP를 써야 되는데 지금 현재 뭐뭐 해야만 한다. 의문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4번. 자, 접속사는 분사 앞에 의미의 정확성을 위해서 살려줄 수 있습니다. 자, while waiting. while이 없다고 보면 기다리고 있는 동안 나는 느껴지기 시작했다. 이상하게도 초조함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이때 feel이라는 것은 우리가 feel이라는 것은 동사편에서 배운 오감각 동사로서 형용사보어 nervous를 뒤에 가지고 있습니다. nervous를 수식하는 부사 앞에 strangely는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strange가 형용사가 되면 안 되죠. strangely가 되어서 nervous를 수식해야 됩니다. 4번이 맞죠. waiting의 동작은 주절의 주어가 하고 있다. waiting은 자동사의 현재분사 기다리다. 정확하게 기르면 While I waited 이런 문장에서 주절의 주어와 같으니까 생략됐죠. 그래서 while waiting이나 또는 waiting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4번 정답.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거기에 여러분 7번 한번 보세요. 7번 blank no taxi on the street. 거리 위에 택시가 없다. 나는 걸어서 집으로 가야만 했다. 자, 그런데 택시가 없다라고 하는 개념을 1번을 넣어주면 주절, 주절이죠. 절대 불가능한 문장의 구조. 주절, 주절은 절대 불가능하다.
주절 콤마 주절은 절대 불가능하다.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1번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그것이 거리 위에 택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란 말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있다 없다의 구문은 there is there라 구문으로 there was there로 구문으로 씁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죠. 4번처럼 원래 이런 거죠. As there was no 그 다음에 taxi on the street. 주절의 주어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I라고. 근데 유도부사 되어 쓰고 접속사 생략하고 이 was를 being으로 바꿔서 there being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no taxi on the street.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자, 8번 보세요.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표현한 것은 first impressions라고 되어 있는데 첫인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대체로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첫인상은 인스팅티브도 형용사고 라지도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형용사는 형용사를 절대 수식하지 못합니다. 부사로 바꿔줘야 됩니다. 과학적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As partly trustworthy. 부분적으로 신뢰가 있는 것으로서 과학적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첫인상이 그죠? 100% 틀린다고는 볼 수 없어요. 사람이 첫인상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다면 얘를 1번처럼 동사를 그대로 써서 R로 시작을 한다면 주절과 주절이 자연스럽게 종속 접속사 없이 연결된 거니까 안 되는 것이고 1번 당장 버리고 요거를 준동사화 시켜서 2번이나 3번이나 4번 중에서 빙으로 시작하는 3, 4번이 정답이 될 텐데 라지 인스팅티브는 안 되죠. 형용사 형용사 수식이 안 되니까 4번이 정답이 된다. 대체로 본능적인 그죠? 대체로 본능적인 첫 번째 인상은 대체로 본능적이라서 첫인상은 이렇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로 가시느냐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보시다시피 12번 보겠습니다. 가장 잘 바꾼 것은 뭐냐? The book written in haste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 책은 실수가 거의 없습니다. 서둘러서 쓰여졌기 때문입니까? 서둘러서 쓰여졌을지라도입니까? 그렇죠. 서둘렀으면 실수가 많은 게 당연한 건데 서둘러서 쓰여졌을지라도 실수는 거의 없다. 그래서 few mistakes의 few가 역시 마찬가지 부분적으로 부정적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책은 서둘러서 쓰여졌을지라도 지라도의 의미가 있는 4번의 의미가 도우로서 접속사의 의미를 살려줘야만 됩니다. 12번에 4번이 있죠. 자, 그 다음에 145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나오는 거 역시 어디를 보시느냐 그러면 16번 봅시다. 총체적인 문제죠. 주어진 우리말을 잘못 영작한 것은 그는 눈을 감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He listened to me. 그는 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눈을 감은 채 Close his eyes니까 With his eyes were closed. 보세요. 이런 거예요. 전치사 His eyes were closed. 자, 눈이 감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의 눈이 감겨진 채로. 그러니까 눈을 은느니가로 해석이 된다면 주어고 을룰로 해석이 된다면 목적어인데 수동태의 개념이라는 것은 주어를 을룰로 해석해도 돼요. 그의 눈을 감은 채로. 그런데 여러분 전치사 프레포지션은 뒤에 주어 동사의 절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동사를 슬쩍 빙으로 바꿔서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빙이 생략될 수 있기 때문에 과거분사만 남아있는 겁니다. 다시 동사를 써서는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were를 빙으로 바꿔서 생략시켜버리는 구조가 된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문장이다. 두 번째, 이 새 직장에서 그는 재능을 훌륭히 발휘할 수 있다. In this new job. 이러한 새로운 직장에서 그는 발휘할 수 있다.
pray to good account. 그죠? pray to good account. A를 훌륭히 발휘하다. 잘 됐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천천히 먹어야 한다. however나 how는 형용사 부사를 붙여 쓰고 주어 동사 쓰죠. 따라서 아무리 당신이 배가 고플지라도 당신은 천천히 먹어야 한다. 맞습니다. 네 번째, 그는 남편이 그토록 오랜 여행을 한다는 생각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She couldn't help ing. cannot help ing. 그죠? 그런데 being frightened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help 뒤에 동명사가 수동형으로 나왔고 수동형의 being frightened의 의미상주어가 주절의 주어인 she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수동형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잘 됐습니다. At the sort of her husband, 자, 그녀의 남편이 taking such a long journey, 아주 아주 오랜 여행을 taking 하겠다는 그런 생각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잘 됐죠.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틀린 거 찾기는 다섯 번째일 것 같은데, 혼자라면 그녀는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할 것입니다. 주절에 일단 주절을 한번 보세요. She will not be able to take care of herself. She가 herself로 갔습니다. 그러면 주어와 동사의 목적어, 주어와 전치사의 목적어가 같으면 제기대명사를 쓴다. 그 원리 딱 맞아요. 그래서 주절의 주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절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living alone이 문제가 되겠죠. 보세요. 보세요. 이런 문장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문제가 아주 좋습니다. 자, living alone이라고 해야죠. living, 여기다 alone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게 현재 분사라는 건 이거를, 주절의 주어가 will이니까 여기는 현재로 나와 있겠죠. she가 되겠죠. if가 되겠죠. 그래서 if she lives alone이라는 문장의 구조가 이렇게 주절의 주어인 she가 나타나서 같으니까 빼버리고 이걸 현재 분사로 바꾼 거냐? 그렇지 않아요. 의미를 잘 보세요. 그녀가 홀로 남는다면, 그녀가 홀로 남는다면, 자, 거기 보죠. 혼자라면 이런 뜻이니까 그녀는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할 것이다. 뭐 어떠한 이유서든지 혼자 남겨지게 된다면 이런 뜻이에요. 이런 문장 구조가 아니고 얘는요, 타동사입니다. 잘 봐요. 만약에 우리가 남겨둔다면 그녀를 홀로, 이런 문장이었었어요. 자, 만약에 우리가 또는 너가 이럴 수도 있어. 너가, 만약에 너가 그녀를 그냥 거기에 그냥 두면 그녀는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할 만큼 어리다든지 또 약간은, 그죠?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이죠. 이렇게 돼 있는 문장에서 이 she하고 주절의 주어하고 목적어 같으니까 수동태로 만들어야 돼요. 자, if she, 그 다음에 is left, 그 다음에 alone, 그리고 by us 돼 있는데 by us나 by you는 생략되게 되고, 이때 여기에 있는 she와 주절의 주어가 같으니까 분사구문 만듭니다. 이거에다 be에다가 ing 붙여서 being, 그리고 left, 그 다음에 alone.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빙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left alone으로 만나야 된다. 이것이 정답. 그래서 거기는 5번이 틀린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자세히 풀어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46페이지에 21번 풀어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골라라. Blank all of the material, 모든 자료, 모든 원료를, 자, John passed the test easily. John은 그 시험에 쉽게 통과했다. 자, passed에 밑줄 그시고 John이 시험에 통과했다는 동사가 과거죠? 그러면 앞에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공부하고 나서 합격을 한 거니까 앞에 나오는 동작, 자료 모두를 잘 보는 동작이 결과적으로 합격을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의 원인 제공이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시제를 여기는 과거 완료를 줘야 되고 여기는 과거를 줘야 됩니다. 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시제가 past, 과거이기 때문에 이 앞에 먼저 발생한 동작은 과거 완료. 그러면 보세요. 검토하고 나서가 되겠죠. 보시다시피
자, 이렇게 검토하고 나서 자, after라든지 as가 들어가고 after as 들어가든지 하고 그 다음에 존이니까 he had studied all of the materials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때 존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동사가 돼, past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앞에 검토를 하고 나서 통과했기 때문에 접속사 생략하고 주절에 주어인 존이 희와 같으니까 생략하고 과거 완료의 형태는 앞에 얘를 ing로 만들어서 studied로 이렇게 만들고 나머지 이하 동물. 그럼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정답이 몇 번이 정답이다? 당연히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1페이지는 1번이 정답. 21번은 1번이 정답. 자, 그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148쪽을 보세요. 148쪽에 자, 간단하게 거기 25번을 보시면 잘못된 거 찾기. Looking back, the town seemed to have been engulfed by the snow, which fell faster and faster. 자, 콤마 앞에 looking back이 현재 분사죠. 그리고 주절의 주어는 the town, 마을이죠. 마을이 뒤를 돌아볼 수 없습니다. 마을이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마을이 마을을 우리가 뒤돌아보았을 때 마을은 뒤로 보여지는 대상이죠. 그러니까 결국 looking back이 아니라 looked back, looked back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마을이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을이 눈이 있습니까? 우리가 마을을 뒤로 돌아보니 그러니까 마을이 뒤에서 보여지니 이런 뜻이죠. 그래서 결국은 25번에 1번에 looked back이 되어야 한다. 그죠? 아니면 looked back이 될 수 없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주절의 주어를 거기 앞에 써줘야 된다는 거죠. 타운을 쓰지 말고 이렇게 보세요. Looking back. Looking back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주절의 주어가 the town입니다. 근데 봐보세요. When I looked at the town back. 자, the town 이런 문장을 보세요. 문장을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 마을을 바라보았을 때, 내가 뒤로 그 마을을 바라보았을 때, 그 마을은 그죠? 완전히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거기 나온 대로 처럼 보였다. To have been engulfed by the snow. 눈에 의해서 삼켜져 버렸던 것처럼 보였다. 눈이 완전히 덮어버렸다는 얘기죠. Seemed가 과거니까 이 문장이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지금 더 타운을 앞으로 내더라도 looked back 그 마을을 마을 뒤에서 바라보았을 때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여기 이런 개념 looked back the town 이러면 결국 여기 있는 타운하고 주절의 주어하고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얘는 써줄 수도 있고 써줘야 되고 얘를 루킹으로 고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주어가 어디 갔나 없다는 거예요. 문장이 타운이 루킹하는 게 아니거든요. 루킹 되어지는 대상. 그래서 I를 써줘야 된다. 루킹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으면 I를 쓴다든지 주어를 써줘야 되고 안 그러면 이 문장은 불가하다. 왜?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되니까. looked라고 the town was looked back이 아니니까. 그래서 답은 당연히 1번이 틀렸습니다. 자, 150페이지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어진 우리말에 대한 올바른 영역이 아닌 것을 골라라. 그 남자는 불이 붙은 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The man rushed into a burned house. 자, 불이 붙은 집. 자, burned의 house의 burned의 밑줄을 쳐봐요. 자, burned는 house를 수식하는 건데 과거분사입니다. 집이 불이 붙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다 타버린이란 뜻이죠. 불이 붙으면 burning house겠죠. 그죠? 자, 그래서 과거분사는 현재분사로, 현재분사는 과거분사로 바로 전환해본다. 30번에 1번에
본드가 아닌 버닝을 써야 된다. 나머지는 다 역시 부상당한 군인 3번 같은 경우도 wounded soldier, 4번 같은 경우도 hard는 지각동사, my name은 목적어, cold는 목적격 보호. 자, 지각동사 뒤에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수동관계죠. 이름은 불려지는 거니까 called 과거분사 잘 썼죠? 자, 151쪽 수동태 가겠습니다. 자, 수동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지 않았지만 옛날에 배웠던 그 공부를 가지고 쭉 수동태를 한번 그냥 아는 실력으로 풀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좀 체계를 잡읍시다. 자, 수동태 봅시다. 수동태는 패시브 보이스입니다. 자, 가장 기본 먼저 얘기합니다. 수동태는 비동사에다가 과거분사를 붙이면 이게 수동의 동작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 앞에 있는 주어가 이 동작을 받다, 당하다, 이런 개념으로 동작이 간다는 거죠. 당신은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 You can be loved. 그죠? 당신은 사랑받고 있지요. You are loved. 당신은 사랑받을 거예요. You will be loved. 마찬가지. 그래서 받다, 당하다라는 개념이 될 수 있는데, 자, 그렇지만 일단은 먼저 이때 이 비동사는 시제와 수를 나타내 줍니다. 시제를 현재, 과거, 미래로, 수를 단수, 복수로, 과거형이 되더라도 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 PP가 드디어 의미를 갖는데, 자, 이때 요 PP는 자동사의 PP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는 안 씁니다. He was died. 이렇게는 절대 안 씁니다. He was died. 이렇게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 요거 비동사하고 과거분사가 붙으면 수동태인데 die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쓰느냐? He was까지는 똑같은데 자동사의 과거분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영어에 존재하는 형용사 죽은이란 뜻의 dead를 쓰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He 그 다음에 직접 died라고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동사의 과거분사가 비동사를 붙여서 수동태로 쓰지 못한다. 이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동사 플러스 PP가 수동의 의미고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기본인데 진행수동이라는 게 있어요. 진행형의 수동태라는 게 있어요. 진행형 수동태는 비동사 뒤에 being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PP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의미라는 건 뭐냐? 의미는 이게 되어지고 있다. 이거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받는 중이다. 당하는 중이다. 이런 뜻이에요. 동작을 받는 중이다. 당하는 중이다. 그럼 얘 하나 이런 의미인데 이때 옆에 예문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세요. The bridge. 자, 그 다리가 건설 중에 있다. is being built. 자, 얼마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자, 요리가 the food 요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다. is being made. 보세요. 자, 또는 그러한 의견이 토론 중이다. the opinion is being discussed. 자, 의견이 논의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음식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다. 다리가 건설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게 진행수동이에요. 그러니까 수동적 의미로 중이라는 말을 쓰려면 being을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완료 개념이죠. 완료라고 해서 완료는 have, has, 자, 현재고요. 과거는 had 쓰고요. 그 뒤에 been이 들어갑니다. been, 그리고 그 뒤에 pp가 들어갑니다. 이건 뭐냐? 일단은 현재 완료 수동,
과거 완료 수동이기 때문에 의미 자체는 일정 기간, 기간 나타내 기간, 일정 기간 그 동작이 받다, 당하다 개념. 그래서 뭐뭐 되어지고 있는, 있어 왔다. 뭐뭐 되어지고 뭐뭐 되어져 왔다. 이렇게 만듭니다. 그럼 이 왼쪽에 있는 거 가지고 그대로 만들어 볼게요. 그 다리가 the bridge has been built. 자, 이런 경우에 보세요. 여기 being 있을 때는 요 끝에다 now를 쓰면 돼. Now. 그 다리 지금 건설 중이지. 하지만 여기다가 for 3 years. 3년을 딱 붙여봐요. 그러면 3년이란 말을 붙이면 3년이란 기간을 나타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다리는 3년 동안 건설되어져 왔어. 이렇게 완료 개념의 수동을 써야 된다는 거죠. 진행을 쓰면 안 되고. 마찬가지죠. 그 음식이 the food, 그 요리가 보시다시피 has been 똑같이 made. 그 음식이 뭐예요? For two hours, 2시간째 만들고 있는 중이야. 2시간 동안. 또는 또 the operation, 그 수술이 그죠? has been 역시 마찬가지로 done. 그 수술이 for 10 hours, 10시간 동안 행해져 왔어.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완료 개념이라는 것과 기간이란 개념을 잘 접목해서 수동을 쓸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동작을 강조하기 위해서 being을 쓸 수 있어야 되고요. 단순한 시제로 이렇게 BPP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수동의 가장 기본 원리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걸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문제를 제시합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렇습니다. 일단은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됩니다. 수동태 불가예요. 그런데 자, 두 번째는 자동사 뒤에 전치사가 붙어서 이 전치사의 목적어는, 이건 목적어는 수동태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라프엣이라는 건 만들어 볼게요. 라프엣. 라프엣이 뭐뭇을 비웃다는 뜻이거든요. 자, 예문 적습니다. 자, 기분 나쁘게 그는 나를 비웃었다. He laughed at me. 그 날 비웃었어요. 그럼 나는 비웃음을 당한 거죠. I 앞으로 나아갑니다. 과거니까 was laughed at. 그리고 이 he는 전치사 by를 써서 him이라고 써줍니다. 자, 특이하게도 자동사 앞에 비동사 pp로 이렇게 들어가서 틀릴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전치사의 힘을 빌려서 타동사처럼 활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충돌이 일어나고 있죠. 나는 그에 의해서 비웃음을 당했다. 자, 이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자동사 전치사가 agree on, 합의하다, deal with, 다루다, run over, 뭐뭇을 치다, look after, 뭐뭇을 돌보다, yell at, 뭐뭐에게 소리를 버럭지르다, speak to, 뭐뭐에게 말을 걸다, 그죠? 그 다음에 wait on, 시중 들다, 그 다음에 이렇게 시중 들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런 게 다 시험 문제거리입니다. 시험 문제거리예요. 그런 게. 그래서, 자동사 전치사 뒤에 있는 목적어를, 이 목적어를 수동의 주어로 만드는 게 가능하다. 이 별표 두 개에서 이제 세 개짜리로 가고 있습니다. 조심하실 것은 비동사, 자동사의 과거분사, 전치사, 전치사가 두 개 나란히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한다. 또 이거 하나라도 빼먹으면 안 돼요. 이걸 뺀다거나 안 되죠. 자, 이게 이제 수동태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별표 세 개짜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죠? 베스트 30 포인트를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뭐 일단 간단하게 옛날 생각해 보세요. 주어 동사 대절이 나와서 주어 to 동사 to 목적어나 보호에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여기 있는 동사 여기 있는 주어가 일반 주어의
people, they, say, 그 다음에 think, say, 자, people이라든지, we라든지, 또는 the press, 언론이라든지, 일반 주어가 나오고, 말하다, 믿다, 생각하다, 보도하다, 이런 동사가 나오면 수동태가 어떻게 만들어진다? 1차적으로 주어 동사 앞에 it, 비동사, pp, 그리고 대절이 이렇게 존재하는 수동태 문장이 만들어질 것이다. 두 번째는 이 대절 속에 있는 주어 to를 it 자리로 옮겨서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동사 to는 단순 부정사가 될 수도 있고 완료 부정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수동형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완료 수동형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베스트 30로 설명드렸습니다. 즉 얘는 3스타즈가 됩니다. 이렇게 3개짜리. 자, 이런 게 이제 수동태에서 나오는 거예요. 수동태에서.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수동태에서 우리가 체킹을 하는데, 거기에 151쪽 한번 보세요. 학습 포인트. 수동태와 능동태로 표현한 문장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문장 끝에 by 사람이 나오거나 동사의 형태가 BPP일 경우 수동태인지 확인해 본다. 사물이 주어일 때 수동태가 많다. 아무래도 사물은 그죠? 어떤 동작을 한다는 개념보다는 컴퓨터가 만들어진다. 그죠? 어떠한 의견이 토론되어진다. 그 다음에 어떤 그죠? 사건이 벌어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수동태 불가동사도 있습니다. 사역동사 같으면 have나 let동사 같은 경우, 또는 뭐 담다, resemble, 소유하다의 possess, have, belong, 이런 것들은 수동태 안 됩니다. by를 사용하지 않고 쓸 수도 있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be interested in 알고 있잖아. 그럼 이것처럼 예외대로 by가 아닌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be caught in 뭐뭐를 만나다, be satisfied with 만족하다, be surprised at 놀라다, 이런 게 다 그런 거고요. 능동태와 수동태의 의미, 능동 수동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 153쪽을 보세요. 문장 형식과 태 전환의 기본 공식은 능동태는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타동사에서 목적어를 앞으로 내는 경우가 가장 기본적인 수동태인데, 그죠? 당하다, 봤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154쪽으로 갑니다. 사형식은 당연히 여러분 간목, 직목, 수동태가 두 개니까, 목적어가 두 개니까 수동태 두 개 나오겠죠. 근데 이 사형식의 수동태에서 별표 두 개짜리가 있습니다. 자, 간접 목적어죠.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에서 간접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뺐을 때, 뒤에 나오는 이 동사는 BPP가 되고 이 BPP 뒤에 여러분 이 직접 목적어가 이렇게 명사 명사구가 뒤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태가 되어도 목적어를 가지는 수동태가 되어도 목적어를 가지는 과거분사 이거 반드시 기억합니다. 예상 문제의 별표 두 개입니다. 수동태가 되어도 목적어를 가지는 경우는 사형식 문장의 간접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나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이 간접 목적어 나가고 이 PP가 주로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자, given, granted, served, offered, allowed, taught,자, 그 다음에 awarded. 자,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뭐뭇을 제공받은, 뭐뭇을 부여받은, 뭐뭇을 제공받은, 뭐뭇을 제공받은, 뭐뭇을 허락받은, 뭐뭇을 가르침받은, 뭐뭇을 허락받은. 그래서 상을 받은. 그래서 이 과거분사 뒤에는 명사 명사구가 목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154페이지 포인트를 보시면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쓰이는 경우에는 간접 목적어 앞에 to나 for나 of 등을 쓰는 전치사가 등장하는데
대부분 일본처럼 to를 씁니다. give, lend, send, 뭐 teach, write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for를 쓰는 건 별표 하나 치시는데 for가 쓰이는 동사에서는 두 동사가 하나 빠졌어요. do, buy, make, get, choose, do가 있습니다. do를 하나 첨가시켜 두시기 바랍니다. do, 최근에 나온 겁니다. do. 자, 그 다음에 of가 쓰이는 거 ask, require란 뜻이 있고요. 넘겨줍니다. 자, 그 다음에 155쪽에 오형식 문장의 전환이 있습니다. 오형식의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가 되고 목적격 보호는 그대로 남는다. 이 목적격 보호가 수동태에서는 주격 보호가 되어서 오형식은 이형식이 된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오형식에서 이형식이 되었을 때처럼 똑같아요. 구조, 이것도 별표 두 개짜리인데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서 목적어가 앞으로 나가서 수동태의 주어가 된다면 비동사, PP가 되고 뒤에 이렇게 명사, 명사구가 그대로 목적격 보호에서 주격 보호가 되는 이형식 문장이 된다. 이때 여기에 이 과거분사로 주로 쓰이는 것들은 뭐가 있느냐? called, named, considered, 그 다음에 elected, appointed. 아주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을 잘 기억합니다. 이게 PP의 모양을 수동태로서 만들어졌는데도 뒤에 명사 명사구가 있고 보호가 될 수 있는 과거분사들 아주 아주 쉽습니다. 예나 예나 다 기억해 둘 것. 그래서 155쪽에 역시 마찬가지 거기 마지막 예문 보세요. We considered the accident a pity. 우리는 그 사고를 유감스럽게 생각했다. 그 사고는 유감이라 여겨졌다. Be considered a pity. 딱 들어갔잖아요. 그죠? 잘 기억하실 것. 이렇게 문제가 제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6쪽에 보시면 지각사역동사는 목적격 보호에 사용된 동사 원형을 투부정사로 바꾼다. 밑줄 빵빵 치시고 자, 하나만 만들어 볼까요? 지금 처음에 설명드린 수동의 기본 원리만 안다면 그냥 하나의 이런 건 방식이죠. 지각동사 he, so, 그 다음에 그는 내가 run away, 달아나는 것을 보았다. upset버려야지. 요즘 분위기가 그죠? 이렇게 됩니다. 참 슬픈 이야기지만 그가 봤어, 내가 달아나는 것을. 이때 이게 목적어, 목적격 보호죠. 투 없는 원형 부정사지요. 목적어죠. 얘를 앞으로 냅니다. I was, 과거니까 seen, 그 다음에 runaway는 to를 써준다는 거예요. 그냥 runaway를 써버리면 동사가 마치 동사동사로 들어가니까 얘를 꼭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들켰니? 그한테 들켰지. 자, 나는 그 남자에 의해서 도망가다가 들켰다. 이때 to를 반드시 쓴다. 그래서 지각동사 hear, feel, watch, notice, 사용, make 이런 것들이 밑에 가서 보시면 그죠? 투가 살아났습니다. 그런 점 주의할 것. 자, 그 다음에 수동태 전환의 제한용법이라고 해서 거기 나와 있는 수동태가 안 되는 것들이 일단 체크하면요. have, resemble, suit, 그 다음에 suffer from, result from, possess, 오른쪽 가셔서 meet, 어울리다의 become, 부족하다의 lack, 사라지다의 disappear 그런 것들이 역시 수동태가 되지 않는 동사입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157페이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